세 번째 과제, 네 번째로 경기 펼칠 선수는 132번 김자비 선수입니다. 김자비 선수 첫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시도, 첫 스타트. 네, 잠시 발을 뻗어보다가, 다시 자세를 바꾸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하고 동작이 네. 전혀 다르죠. 네. 김자비 선수도 아주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루트 관찰 때랑 좀 다르다고 느끼면 바로 동작을 또 변형을 해서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음 홀드를 이제 만져보면서 네, 다시 컨트롤을 해봤고요. 지금 지금 아래쪽으로 잡고 있는 홀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위쪽을 다시 바라보면서 네, 일단은 오른손 먼저 네, 홀드를 진행해 봅니다. 근데 조금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루트 관찰할 때나 네. 매달려서 홀드를 잡아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홀드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감한 동작을 못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손 잡은 홀드를 네. 오른손으로 잡아서 과감한 동작으로 보너스 홀드 있는 볼륨 쪽으로 네. 과감하게 띄워주면 쉬운 동작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 볼륨 홀드가 지금 오른손을 잡은 그렇죠. 홀드가 오른손으로 지금 잡았고요. 자기가 본인이 판단할 때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과감한 동작을 지금 못 취하는 겁니다. 지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반동을 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몸을 날려봤는데 예,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김자비 선수 이제 다음 시도를 할 텐데요. 그러면 방금 저 동작을 그대로 좀 더 자신감 있게 취했더라면 돌파 가능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김자비 선수 이제 두 번째 시도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스타트는 어떻게 네. 해야 될지를 김자비 선수도 알기 때문에 네. 네, 잘 간파를 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었죠. 네, 똑같은 네. 동작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동을 줘서 몸을 날릴 네, 잡았네요. 네, 보너스 홀드. 네, 잡았고요. 이제 완등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김자비 선수. 힐업으로 전혀 다른 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다시 좀 동작을 네,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발을 위치를 아주 좋습니다. 네, 달리 잡고 네, 안정감 있게 네, 김자비 선수 아쉽네요. 완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자비 선수 네, 세 번째 시도입니다. 진짜 유연하네요. 네, 김자비 선수 아주 노련하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잘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아까 진행이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별 무리 없이 완등홀드 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는 네. 계산이 나왔죠. 네. 전 시도와 또 똑같은 동작으로 처리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자비 선수. 네, 오른손 먼저 네, 진행을 했고요. 근데 지금 손에서 땀이 나나요? 네, 반동을 이용해서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김자비 선수.